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그 엔터 기획사들의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가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신규 매수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하반기까지 성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하이브도 실적 발표를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JYP라든지 YG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하이브와 JYP의 수출 대상국 1위는 일본이고 각자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현지화 그룹을 런칭한 바가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기존에 7개 정도의 그룹이 있고 5월 달에는 3개 그룹이 다시 애드업이 되면서 지금 기획사 가운데 가장 많은 아티스트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각자 아티스트마다 상당히 퍼포먼스를 실적단에서 BTS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실적단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JYP는 5월 중에 리퍼블릭과 합작한 북미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인 A2K, 아메리칸 투 코리아를 자사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그리고 하이브는 2분기 중에 개팬과 합작하는 북미 기반 글로벌 걸그룹의 제작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제3시장 개척이 아닌 메이저 시장 진입을 위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류 시장인 북미에서 흥행 성공을 만약에 하반기에 한다면 글로벌 히트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메이저로 갔을 때 업사이드를 충분히 보여줬던 BTS의 사례를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글로벌 팬페이스를 확장하는 어떤 모습을 확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디션 컨텐츠 같은 경우는 강력한 팬덤 구축 효과가 강하게 볼 수 있는데 멀리 볼 필요 없이 국내 같은 경우도 내일은 미스터 트롯 같은 뭐 흥행에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오디션 컨텐츠를 한다면 반복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오디언스 즉 청중을 팬으로 바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북미에서 오디션 컨텐츠를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이 흥행을 한다면 아마 좀 더 멀티플 상향 조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주가에 대한 선반영은 어느 정도 기획사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그리고 쉬어갈 때 하반기에 대한 이런 오디션 컨텐츠 북미 진출에 대한 성공 여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호실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던 엔터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역시 가장 탑픽은 하이브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달에는 걸그룹의 컴백이 대부분 기획사들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5월 달에 뭐 대전이 일어난다는 정도로 지금 이제 이번 5월 달에 컴백이 아주 주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의 영업이익단 중에서 특히 앨범 매출이 1843억으로 185%나 폭증을 했고 방탄소년단 지민뿐만 아니라 이전 기간에 발매된 음반 127만 장을 팔았던 세븐틴 그리고 이번에 신보가 455만 장을 선보이면서 BTS를 넘어서는 아마 신기록을 경신한 상황이고요. 뉴진스라든지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등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BTS의 솔로 활동을 통해서 입대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더군다나 플랫폼 위버스의 1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 MAU가 930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10% 이상 증가하면서 분기마다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인 위버스 라이브 시청수가 4억 6천만 건으로 같은 기간 8.3% 증가하면서 월평균 이용시간도 역시 251분으로 38.7% 증가하면서 위버스의 어떤 멀티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1분기 실적을 뭐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하반기 오디션 컨텐츠로 북미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메이저 시장 진입에 대한 어떤 그 호재 여부에 따라 확장을 한다면 만약에 정말 흥행을 한다면 멀티플 상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하이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